만나면 좋은 친구 MBC. 춘데 언제 오시지? 피디님, 추운겨울 절 쓸쓸하게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뭔가요? 땀도 내고 보람찬 일을 하고 있어. 보람찬 일이요? 그런 거라면 이 추위도 절 막을 수 없죠. 뚝뚝더미 출동합니다. 고고! 한 해 중 지금이 가장 바쁘다는 이곳 순천시 외서면에는 맛있게 잘 익은 푸릇푸릇한 배추가 한가득 멋진 장관이 펼쳐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야, 아버님. 언뜻 봐도 배추가 어마어마하네요. 여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재배한 면적이 1600평 정도 됩니다. 1600평이요? 예. 우와, 진짜 넓네요. 우리에서는 특히 고냉주 배추라 전국적으로 판매가 지금 유명해지고 있거든요. 해발 300m 고지에서 자란 배추라 먹으면 식감이 좋고 와삭거리고 김장을 해놔도 물러지지 않고 물이 안 생기면서 1년 내 두고 먹을 수 있는 와삭거린 맛이 특히 예서 지역 배추입니다. 진짜 좋은 배추인데요. 예, 예. 아버님, 오늘 제가 일손 좀 도와드리려고 아이고, 하는데 재배하는 걸 걷어드리려면 네.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반갑소. 아유, 제가 열심히 한번 수확해보겠습니다. 예. 가볼까요? 예. 아버님, 저 수확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걸 칼을 잡고 조심하셔요. 네, 조심할게요. 네. 여기를 잘라서 저희들이 박스에 담습니다. 아, 잘라서. 예. 그러면 여기를 자르면 될까요? 예. 아이고, 아, 왼손이어서. 아! 배추가 너무 크고. 진짜 배추 실하네. 우와!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잘하셔. 생각보다 배추 수확이 어렵지 않네요. 젖히고 자르고. 그렇지만 힘듭니다, 농가는. 아, 이걸 전부 운반해서 무거운 걸 또 절임 공장으로 가서 절여야 되니까. 예. 배추 수확하는 방법도 배웠겠다. 본격적으로 일손을 더해보는데요. 그런데 좋은 배추를 고르는 방법 궁금하시죠? 배추 겉을 싸고 있는 잎이 크고 뚜렷하면서 주름이 잘 잡혀 있으면 좋고요. 또 배추를 들었을 때 무게감이 있다면 속이 꽉 찬 배추랍니다. 아우려. 아, 진짜 혼자 밥 사이에서 김치 먹을 때는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는데 정말 농부들의 이 수고 노고 잊으면 안 됩니다. 청정 자연과 고지대 특유의 재배 조건에서 자라는 외서 배추. 특히 화학 비료가 아닌 퇴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생육 기간도 길고 포기가 단단해 아삭하고 당도도 높다는데요. 열심히 작업을 마치고 나니 한차 가득입니다. 아버님, 이제 끝인가요? 예, 공장으로 갑시다 이제. 아, 끝이 아니에요? 예, 이게 시작이에요 이제. 이게 시작. 아, 이게 시작이구나. 예, 아이고. 절임 공장으로 가야 돼. 절임 공장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네. 절임 공장에 가서 또 썰어서 절여서. 아, 또 남았구나. 예, 절임 공장. 배추를 실은 차량이 속속 도착하는 이곳. 수많은 배추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장소이자 김장의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절임 공장입니다. 최근에는 갓 수확한 배추보다는 절임 배추를 더욱 선호하고 있는데요. 햇섭 인증까지 받아 더욱 철저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외서 절임 배추. 전국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덩달아 바빠진 건 바로 마을 주민들이랍니다. 언뜻 봐도 되게 바쁘시겠어요. 네, 정말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또 농한기 때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일을 하고 있구나. 예, 그렇죠. 그럼 저도 오늘 이 협동에 일손을 보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비장한 표정과 함께 작업 준비를 마친 서예진 리포터. 그럼 시작해볼까요? 모든 게 기계로 이루어질 것 같지만 전부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정성스러운 작업인데요. 수확부터 절임까지 여기에는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기 위한 농부들의 열정과 땀이 배어 있습니다. 손님들 되게 빠르세요, 다들.
제가 이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봐야겠습니다. 화이자. 어머님 저 잘하고 있나요? 네 잘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갓 수확한 싱싱한 배추를 천일염을 사용해 절여준 다음 소금기 제거를 위해 천연 안반수로 배추를 한 번 더 씻어주는데요. 배추 줄기까지 잘 절이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 숙성까지 시켜주면 맛 좋다 소문 자자한 외서 절인 배추 완성입니다. 자르고 뿌리고 절이고 씻고 담기까지 김치가 이렇게 정성이 들어간 음식인지 몰랐어요. 와 진짜 절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좀 허기가 좋은데 뭐 좀 먹으러 가면 안 될까요? 아 배고파. 마침 마을에서도 김장이 한창이라는데요. 한 해 동안 우리의 밥상을 책임질 김치이다 보니 한 번 담글라치면 그 양이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절인 배추가 빛을 발합니다. 하루 종일 열정을 불태운 서예진 리포터 괜찮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있죠. 역시 한국인은 밥심. 우와 이게 다 뭐예요? 역시 김장한 날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김치만 있어도 맛있잖아요. 김치가 소유했다가. 그쵸? 예.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도 잠시 건배할까요? 건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제가 하루 종일 이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됐어요. 네. 이렇게 많이 드세요. 맛있게. 제가 이 김치를 먹자마자 생각나는 노래소리가 있는데 금치금치금치금치 네. 만약에 김치가 없었더라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을까. 한국 사람 역시 김치죠. 맞아요. 네. 역시 김치. 진짜 이렇게 노래소리가 나올 만큼 너무 맛있는 김치인 것 네. 같아요. 아삭하고. 뜨거운 밥에다 또 이제 김치 맛을 좀 보셔봐. 네, 그럼 뜨거운 밥에 한번 올려볼까요? 이야, 제가 한번 한 술 떠보겠습니다. 이보다 좋을 순 없죠. 말해 뭐 하겠어요. 어우, 군침 돌아. 진짜 따끈한 쌀밥 위에 김치. 쌀밥이다, 김치를 먹을게. 진짜 너무 맛있네요, 어머님.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 맛에. 어머니 저는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처음 해본 거잖아요. 네. 배추 이렇게 김장 담그는 거. 근데 어머니는 이렇게 매일매일 하실 텐데 힘드시진 않으세요? 힘은 들어도 또 막 이것저것 막 곡식이 막 농산물 저 잘하고 그런 거 보면 또 힘이 나고 또 그 판매했을 때 맛있게 먹어주면 더 힘이 나고 더 힘이 나시고 그럼 저도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보람을 느끼시려나? 많이 드시고 저녁에 푹 쉬세요. 또 김치 많이 생각해 주시고 예. 김장 준비 벌써부터 걱정되신다고요? 이제 그런 고민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맛있고 영양 가득한 순천 외서면 배추 우짜 제고랄게요. 바다 앞에 사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이 풍경 그리고 이 짭조름한 바다 냄새 또 여기서는 배 엔진 소리까지 여기가 찐 겨울바다 바로 방어진 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 왔을까요? 가자미 물어 가자미. 네? 제가요? 이제 알겠네요. 여기가 왜 울산광역시 가자미구라고 하는지. 여기 지금 가자미들이 다 일광욕 중이에요. 따뜻하게. 오, 맛있겠다.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앞에 있는 게 다 네. 가자미 맞죠? 네, 가자미 맞아요. 방어진에서 한 60%에서 한 70%가 가자미가 거의 방어진에서 나거든요. 네. 오, 네. 올해
가자미도 많이 잡히나요? 아니 올해는 작년에보다 한 3분의 1도 채 안 나요. 어? 왜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기가 없나 봐요. 예, 네, 그래서 좀 비싸요. 작년보다 두 배 정도는 올랐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뭐 쌀 때는 세 방울 2만 원씩 팔고 막 그러거든요, 만 원짜리를.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못 파니까 지금은 이제 회처럼 시세라고 말씀드리죠. 가자미는 언제 먹어야지 제일 맛있어요? 11월부터 3월까지. 네. 지금? 네, 지금이 제철이죠. 이게 네. 이제 색깔 이상한 게 아니고 알을 감싸고 있는 막이거든요. 이게 다 알이에요. 이게 다 알이에요? 네, 알이에요. 알. 가자미도 맛있지만 요거 물가자미라고 해서 요것도 맛있어요. 머리가 있고 없고 그 차이인데 요거는 참가자미, 요거는 물가자미 드셔보시면 맛 차이는 나요. 얘는 살이 많고 얘는 살이 없는 대신에 쫄깃쫄깃한 맛이 있어요. 하얀 걸 보고 빛깔이 좋으니까 나 방송 안 나가도 되는데 저는 솔직히 이걸 안 먹어요. 왜냐면 저는 저거만 먹어요. 저희 애들도 이걸 안 먹어요. 왜냐면 퍽퍽하거든. 근데 살이 많다는 이유로 이제 애들이나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이유. 찰진 맛은 저 물가자미가 확실히 맛있어요. 손님들도 요것만 사가시면 무조건 요것만 사가세요. 근데 저것만 사가시는 분 절대 이거 안 드세요. 오, 어민식당? 나도 갈 수 있나? 오오오, 일반 환영.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다 어민인가? 손이 빨라야 손님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빨리 드릴 수 있잖아요. 아니 보니까 손님들이 진짜 계속 들어오시더라고요. 예예. 예. 뭐 맛도 맛이지만 모든 게 싱싱하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 가자미를 막 쌓아두고 하시고 계신데 네. 말린 거예요? 아니요, 이거 바로 옆에서 경매했는 걸 바로 받아가지고 이제 손님한테 이제 드리는 거예요. 예. 생가자미? 예예, 예, 생가자미. 이제 싱싱한 재료로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아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바닷가고 뭐 경치도 좋고 뭐 싱싱하고 하니까 이제 관광 오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예. 지금 어떤 걸 시키신 거예요? 저 김치 볶음국 있어요. 쑥 취해는 이게 최고입니다. 이거 한 걸음으로 지금 북구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나 두 분 모시고 이 집 볶음 맛이 내 어릴 때 먹는 볶음하고 똑같아요. 그 어릴 때 생각이 나갖고 이제 가삭하더라고. 맛있네요, 담백하고. 여기 이제 미지구리 문침해. 맛있어요, 이거다. 와, 따뜻해. 가자미? 여기도 가자미. 가자미 물어 가자미. 이 오른쪽으로 보면 방어진 항이 보여요. 깔끔한 반찬들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가지부터 맛봐야죠. 이런 가지들은 집에서 먹기는 쉽지 않거든요. 뭐야? 고소한데? 그리고 양배추, 또 알배추. 거기에 갓 구운 감자전. 진짜 너무 다양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 이 그릇도 사기입니다. 진짜 사기야. 가자미가 이렇게 큰 줄 처음 알았습니다. 완전 제 얼굴만 한데요? 세세세세세세세. 와, 이 오동통한 살. 대박이다. 완전 스테이크 같지 않아요? 살 반 알 반. 와, 미쳤다. 너무 고소하고 살이 오동통해서 씹을 게 너무 많아요. 와, 가자미 미동이 웰던.
고기가 진짜 맛있네. 맛있어. 살도 꽉 차 있고 알도 꽉 차 있고 겉에는 딱 바삭한데 안에는 포슬포슬 보들보들 사르르 녹아요. 와, 저희 동네 가자미는 안 이렇거든요. 와, 아까 그 방어집 항구에서 가자미찌개 제가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가자미도 왜 이렇게 커요, 진짜. 이건 생선인데 그냥 살이 오동통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살쪘어요, 가자미. 가자미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국물에 살짝 적셔주고. 와. 와. 제가 먹으니까 소리가 절로 나와요. 제가 밖에서 아까 조금 추위에 떨었거든요. 근데 이걸 먹는 순간 추위가 싹 누그러져요. 깻잎 새순이 입에서 딱 향긋하게 씹히니까 신선하다. 처음 먹어보는 사람도 반할 수밖에 없다. 아. 올 겨울에는 방어진으로 가자미 물어 가자미! 와, 이 오동통한 살. 거두절미하고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장점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뻔뻔하며. 뭐라고요? 뻔뻔하다고요? 아, 진짜 오늘 정말 제대로 한번 뻔뻔한 거 보여드려볼까요? 한번? 뻔뻔함이 아니고 네. 펀펀함이요. 아, 재미있다고요? 어머, 아유. 아니, 그런데 이 펀펀함 말고요. 제가 또 PD님께 보여드리지 않은 아주 무궁무진한 이 다양한 매력이 있어요. 제 요리 잘하는 거 혹시 알고 있으세요? 와, 당연히 모르겠지. 제가 언제 요리를 대접을 해드린 적이 있어야죠. 오늘 제가 베트남 요리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유, 그 표정은 뭐세요? 과연 말만큼이나 저의 요리 실력을 기대해도 될지, 먹는 것만 잘하는 건 아닐지. 일단 베트남 요리 한번 만들어보러 출발해보자고요. 원주시 우산동의 한 대학교. 야, 내가 솜씨발이 해야 되는 곳이, 어? 야, 새털처럼 가벼운 발걸음에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요리사 복장까지 갖춰 입은 저.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박수 소리로 한번 저희 요리 교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자, 제가 선생님인 줄 아셨죠? 선생님 나와주세요! 요리사 복장으로 힘을 준 저와는 달리 편안히 다가갈 수 있는 이분이 바로 오늘의 요리 강사님.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주해온 진주 강사님이었습니다. 신장! 아우, 아니, 아까 전에 들어오면서부터 다들 오늘 제가 강사님인 줄 알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강사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에 딱 참여하게 되셨어요? 한국분들 다문화 음식에 많이 관심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알다 보면 거기 다 쌀국수만 알고 계셔요. 네. 그래서 오늘은 베트남의 한국 음식이랑 비슷한 음식도 준비해 왔는데, 베트남의 전인 반세우와 베트남의 전병이라 할 수 있는 반꿍이 오늘의 메뉴. 우선 반세우부터 요리해 볼까요? 먼저 소스부터 만들어 볼게요. 무와 당근을 채로 썰어 설탕 4숟가락, 식초 5숟가락,
기호에 따라 맛소금 약간 넣은 후 젓가락으로 골고루 섞어주세요. 그런 후 베트남식 멸치 액젓인 느엉맘을 8숟가락에 설탕과 레몬즙, 다진 마늘, 청양고추 넣어 소스를 만들어 절여둔 무와 당근채를 소스에 뿌리면 완성! 특별히 한국식으로 준비했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이 흰가루는 반새우 가루인데요. 물과 1:1 비율로 잘게 썬 쪽파와 반죽해주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반새우 농도 안 맞으면 반새우 못 붙여요. 다음으로는 돼지고기 앞다리살과 잘게 썬 양파를 준비해둔 다음 후라이팬이 달궈지면 기름을 두르고 고기와 칵테일 새우를 굽습니다. 아침에 베트남 여행 가면 사서 먹기 힘들어요. 안 팔아요. 처음에는 센 불에서 미리 만들어둔 반새우 가루 반죽을 부어주고 어느 정도 익으면 중불에서 잘게 썬 쪽파와 양파, 숙주 올리고 뚜껑을 닫아 뜸으로 익힙니다. 뜸으로 익히고 나면 반으로 접어주죠. 그러면 깻잎과 상추, 고수를 곁들인 반새우가 완성! 깻잎에 고수와 상추를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반새우를 순서대로 올린 후 그 위에 양념소스를 살짝 곁들여주면 저의 입속 직캠 예약 완료! 한입 봐! 제 입속에 넣은 이 반새우 맛이 궁금하시다고요? 성격도 급하셔라. 야, 선생님! 이게 약간 느낌이 월남쌈 느낌인데 그 라이스페이퍼가 아니라 깻잎으로 이렇게 쌈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 있는 속재료가 아삭아삭해가지고 다 따로 낼 줄 알았는데 한 대 다 어우러져 있어. 이번에는 방콩입니다. 방콩 가루와 물을 1:1.5 비율로 섞은 다음 식용유도 두 숟가락 붕덩. 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야 이따 우리 무쯔 때 안 달라붙어요. 뿐만 아니라 잘게 썬 파도 달달 기름에 볶아둡니다. 이어 기름을 팬에 두른 후 잘게 썬 양파도 볶고요. 다진 돼지고기도 볶고 그 위에 후추를 뿌린 후 느엉맘을 조금만 뿌려주죠. 조금만요. 다진 마늘을 넣고 골고루 볶아주다가 잘게 썬 목이버섯과 쪽파를 넣어 잘 볶아두고 가는 기호에 맞게 소금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방콕 반죽을 구울 차례. 미리 볶아둔 속을 적당하게 올려놓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근데 얘는 따뜻할 때 드셔야 돼요. 어느 정도 익으면 우리 전병처럼 돌돌 말아 볶은 숙주나물과 채썬 오이, 그리고 깻잎과 함께 땅콩, 채썬 쪽파씨, 볶아둔 쪽파를 위에 뿌려 얇게 썰은 햄을 같이 올려주면 방콕 완성! 근데 저 오늘 요리보다는 먹는 걸 더 잘하는 거 같죠? 어느 쪽이면 어떻습니까? 되게 특이한데? 와, 이게 뭐지? 약간 이렇게 쫀득쫀득한 뭔가 전분 가루에다가 그 버섯이 굉장히 잘 먹으면 소고기 맛이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고기와 돼지고기와 그 안에 각종 약재들이 싹 버무려져가지고 어머! 나도 모르게 삼켜버렸어. 어머! 베트남 요리는 쌀국수만 있다는 편견은 가라. 반새우와 방콩도 여러분의 베트남 요리 메뉴에 올려주셔도 충분하다니까요. 이 베트남 음식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향이나 맛에 흠뻑 빠졌거든요. 네. 앞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좀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내년에도 사실은 이 다문화인들도 많은 그런 상황이라서 다문화 요리를 많은 분들이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해서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콩을 직접 성심성의껏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한다면 한다. 선생님 지금 굉장히 제가 컨디션이 좋아요. 지금 요리 컨디션이 너무 좋은 타임이에요. 요리 컨디션은 좋은데 왜 반죽말이가 잘 안 되는 느낌일까요? 정말 신랄한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랄한 평가. 어머 고객 끄덕임부터가 너무 선생님 하신 것도 맛봤는데. 네, 그죠. 아까 방금 배우셨지만 못지않게 너무 훌륭하게 하신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진짜예요. 진짜로? 네. 만들어 보셨는데 좀 어떠세요? 곧 크리스마스니까 네. 네 활용해서 가족 파티용 음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 연말에 뭔가 조금 특별하게 보내고 싶은데 이런 외국 음식 같은 거 하나 제대로 배워두면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을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야 선생님 다요. 네. 뒤집어야 돼. 네. 문화에 대한 존중을 음식으로 배울 수 있는 매우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문화는 달라도 우리는 하나! 우리의 식탁도 다양하게 채워보세요! 국물요리 1번지 대한민국 추우면 추울수록 그 진가가 발휘되는 뜨끈한 국물 요리. 이맘때 더욱 생각나는 국밥 한 사발. 깊은 맛으로 꽁꽁 언 우리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맛있는 한뚝배기 여행하러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탈북가수 마하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청주에 왔습니다. 제가 청주에 왜 왔냐? 맛집 있다 찾아왔는데 오늘 이 겨울날에 몸을 따끈따끈하게 녹여줄 그런 탕이 있다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어떤 탕이냐? 추워! 탕탕탕탕!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바람에! 와! 탕탕탕탕탕! 아, 이렇게 추운 날에는 뜨끈뜨끈한 국물을 촤악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사장님! 네. 여기 추어탕이요? 네, 알겠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마성이 선택한 오늘의 메뉴는 바로 추어탕. 그냥 봐서는 뭐 일반적인 추어탕인데요. 잘 먹겠습니다. 아... 어? 이거 뭐야? 에이, 추어탕만 시킬 리 없죠. 고소한 튀김을 시작으로 두부 샐러드에 감칠맛 도는 어리 굴전, 예쁘게 자리한 새우장까지. 와, 진짜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아니 사장님, 이게 남아요? 아 남죠. 남는다고요? 그럼요. 고객님들이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네. 아 그게 남는 거죠. 깨끗하게 정리된 주방에서 한 솥 끓고 있는 추어탕이 먹음직스러운데요.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해지면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방은 더 분주해집니다. 보글보글보글보글 누구나 아는 맛있는 소리. 아니 사장님 보니까 제가 지금 젓가락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부터 먹어야 됩니까? 우선 뭐 색사삼부터 쌉싸름한 색사삼부터 드시고. 아 저거부터요? 네. 예. 자 그럼 대표님의 조언대로 새싹삼으로 목을 열어주고요. 이제 마성의 먹방 시작입니다. 그 기운을 이어받아 추어탕 한 숟가락 떠넣으면 이게 바로 내 세상. 각종 반찬 한번 먹어주면 감동 또 감동 그 자체. 이야 조합이 너무 좋습니다. 약간 네. 남진과 장윤정의 느낌.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그런 느낌이에요. 아우 아, 사장님 네. 이거 먹어보니까 맛이 너무 맛있죠. 너무 있는데 그렇죠. 너무 있어도 너무 있어요. 네 이거 혹시 비법이 있나요? 물론 비법이 있죠. 가장 우선적인 게 정성이죠. 정성이지만 그래도 가장 신선한 아주 생물의 그 미꾸라지에서 선도 있게 골라서 써야 되고요. 다음으로 그 무청이 가장 중요해요. 네, 생무청 시래기로 해갖고 바닷바람을 맞은 해남 쪽에서 저희가 봉쇄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고아서 큰 가마솥에 우려내서 끓여낸 겁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초탕 먹어보니까 굉장히 저희 겨울에 너무 잘 맞는 음식이다. 그리고 내 몸은 너무 녹여져가지고 마치 한마디로 엄마의 품입니다. 우리 엄마의 품 굉장히 따뜻하고 뭔가 품에 안겨있으면 든든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엄마의 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탕 먹어보니까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고 싶네요. 초탕 정말 최고야. 자 이번엔 청주에 자리한 북부시장으로 왔습니다. 시장에 오면 먹을 게 많죠. 마성 씨가 선택한 두 번째 음식은 뭘까요? 전 국민이 사랑하는 순대.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야 어머니. 예, 예. 보니까 냄새 너무 좋은데. 예. 순대 아니에요? 예 순대예요. 아 그래요? 예 맛있어요. 아, 이 집은 뭐가 그렇게 유명해요? 우리 집에는 국밥이 최고예요. 국밥. 예.
이 순대국밥 먹고 찐 살입니다. 못 보세요. 아, 부짐하잖아요. 예. 순대국밥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예. 우리가 또 한번 맛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아, 근데 개인적으로 예. 진짜 미안한데 순대 조금만 한번 맛볼 수 있을까요? 아유, 왜냐면 순대 그냥 먹어봐야 돼, 우리가. 아, 그럼요. 예. 와. 맛있어요? 너무! 너무! 아, 그죠? 와. 순대요, 순대가요. 예. 살을 빨아 먹습니다. 그리고 화향이 짝짤하기 때문에 뭔가 먹는 순간 콱! 풍미가 입에서 콱! 커지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아. 아. 야. 와. 개인적으로 순대국밥이 유명한데 순대만 팔아도 대박 맛집입니다. 아. 와. 와, 이 단맥의 맛이 쫙 올라오는데 진짜 너무 맛있네, 진짜. 이게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만들죠. 우리 집은 순대를 그날그날 만들어서 그날 다 완판을 해요. 남는 아. 재고는 없어. 어머니, 네. 그럼 제가 이제 먹어봤으니까 네. 이제 순대국밥을 직접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아, 그럼 먹어야죠. 순대가 이만한 맛인데 국밥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 국밥 맛있으니까 들어가서 드세요. 가시죠. 네. 아유, 네.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아, 일로 들어가야 돼. 그게 거기에요? 네. 네. 아니, 제가 여기 보니까요, 이게 맛집의 기운이 확 느껴집니다. 왜냐면, 이게 또 메뉴판에 보니까 메뉴도 4개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자, 순대국밥, 그리고 머릿고기, 그리고 소주, 맥주 끝입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맛집의 특징인가요? 정갈한 주방에서는 순대국밥이 잘 끓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자신에게 추천한 순대국밥, 그 맛이 궁금합니다. 사장님의 자존심이 걸린 머릿고기, 야들야들 잘 삶아진 고기. 마성 씨, 얼른요. 얼른 한번 먹어봐요. 이겁니다. 살이 한 6, 비계가 한 4, 한 6대 4, 아니면 7대 3 정도. 제가 한근 비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요런 비율 때 제일 맛있다고 느끼는데 맞나요? 네, 이게 맞는데 이게 머릿고기 제일 맛있는 뽈살. 아, 뽈살? 뽈살은 한 3대 7 돼요. 3이 비계고 7은 살. 아... 그러면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비율. 이 담백한 맛이 쫙 올라오는데, 그리고 이 식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비계 식감이 뭐 이렇게 사사사삭 이런 소리가 살짝 나는데, 그 왜 그런 거예요? 삶는 게 이게 포인트가 있나요? 항상 첫째 고기가 싱싱해야 돼. 싱싱하고 그 삶는 것도. 양념을 내가 넣는 양념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머릿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다 한 마디씩 해요. 네. 최고라고. 그 맛에 저절로 감기는 눈. 그렇다면 이제 순대국밥 맛볼 차례죠. 역시 한국인은 국물 힘. 시원한 뚝배기 국물이면 겨울도 잊을 수 있는데요. 그 맛이 어떤데요, 마성 씨? 감탄 또 감탄. 한 입 또 한 입 다 빠지는 입.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국밥도 간이 돼 있네요. 그럼요. 아니, 어떻게 손님마다 간이 다 다를 텐데요. 어떻게 딱 맞춰서 내죠? 약간 싱겁게서 그냥 드시는 분도 있고 또 좀 더 곁들여서 예, 예, 곁들여 드시는 분도 있고. 사장님이 우리 집에 갔다 오셨나 하실 정도로 나의 맛을 다 어떻게 다 알고 있지? 내 입맛을 할 정도로 너무 딱 맞아요. 진심으로. 국밥으로 키운 몸, 국밥으로 다스리는 마성 씨. 아, 요즘에 밥 못 먹었어요? 왜요? 예. 아니에요. 추어탕도 먹고 왔어요. 근데 그거 먹는 거예요? 그것도 맛있는데 또 맛 또 이것도 맛있으니까 내 배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아, 진짜 국밥은요 행복인 것 같습니다. 아, 저 오늘 보고 어땠어요? 아, 내가 다 배가 고팠어요. 그렇죠. 먹고 싶어 지금. 아유, 여러분들 진짜 국밥 드시고 이번 겨울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밥 드시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여러분들. 어서 있어, 어서 있어. 국밥 먹으러 어서 있어. 어서 오세요. 추울 때 생각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국물 한 사발. 마성도 인정한 청주의 국밥 맛집. 따뜻한 국물과 함께 올겨울 이겨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국밥. 올겨울 한 뚝배기 하실래요?
강릉시 집현동에 위치한 한 카페. 그런데 카페라고 하기엔 굉장히 독특한 모양새. 주인공이 궁금한데요. 저는 강릉에서 바둑이 좋아서 바둑하고 체스를 수집한 거를 전시해 놓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배희선입니다. 바둑은 70년대 말부터 독학으로 이제 배워서 지금은 공인 아마 6단이죠. 한국기원이나 이런 공인된 기관에서 주최를 하는 대회에서 우승을 해야지만은 공인 6단을 이제 인정을 해주거든요. 강원도에서는 전국대회를 우승을 해서 공인 6단을 받은 사람은 현재 저밖에 없어요. 그런 걸 계기로 해서 강릉에서 36년간 어린이 바둑학원을 운영을 했죠. 일평생 바둑과 함께 살아온 배희선 씨. 그런데 어쩌다가 카페 사장님이 된 걸까요? 비밀은 역시 바둑에 있었습니다. 강릉에서 36년 동안 이제 어린이들을 학원에서 지도를 하다가 이제는 그만두고 이렇게 체스하고 바둑을 이제 수집한 게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제 책 같은 경우에는 70년대서부터 공부를 하던 걸 수집을 했으니까 바둑책으로는 1,000권이 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건물을 하나 신축을 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박물관 겸 이렇게 전시를 하고 카페를 열게 된 거죠. 박물관이자 카페인 이곳만의 시그니처 메뉴가 있다는데요. 한 번 맛본 손님은 또다시 찾는다는 그것의 정체는? 약재가 좋은 약재들만 13가지가 들어가서 오랫동안 끓인 국이 쌍화차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저희 시그니처 메뉴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제 미숫가루라고 서리태하고 검은콩하고 넣어서 또 내놓는 미숫가루가 또 저희 시그니처 메뉴인데 두 가지가 저희 카페 대표라고 보면 되죠. 비범한 자태를 뽐내는 바둑판. 이곳엔 세계 각국의 바둑판과 체스 그리고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발품 팔아 얻은 주인공만의 보물들이죠. 제가 이제 해외여행 다니면서도 수집을 했고요.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나갔다 오시는 분들이 구입을 했다가 내놓는 물건들도 제가 수집을 이제 구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일본 이런 경매 사이트에서 많이 경매로 낙찰을 받은 거죠. 얼핏 보기에도 꽤나 역사가 깊어 보이는 그림들. 난가도라는 그림하고 오로, 산상사호, 금기서화, 중림칠연 이렇게 바둑 고사에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다 최소한 150년 이상은 됐다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옆에 보면은 그림이 이제 오로 그림이 있거든요. 오로란 거는 바둑을 이제 비유하는 이제 그런 말인데 까마귀와 백로가 싸우는 거잖아요. 바둑을 이제 오로로 비유를 하면 오로 삼매경에 든다 그래요. 오로 삼매경에 들면은 그만큼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는 거죠. 야외에 갖춘 건 미니 골프장. 골프를 이제 이렇게 미니어처 골프를 퍼팅을 하면서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거고요. 골프를 치다가 이렇게 체스나 바둑을 둘 수도 있고 또 체스나 바둑을 두다가 또 골프도 치고 예 이렇게 가족 단위로 저희 카페에 오시면은 뭐 전시된 유물도 구경을 하고 차도 마시고 체스나 바둑도 체험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골프도 즐기기도 하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미니어처 골프장을 만들어놨죠. 그런데 이건 어째 모양이 눈에 꽤 익네요.
설마? 이 한반도 모양으로 이제 골프홀을 만든 거는 우리나라 지리산 천왕봉에서부터 설악산 진부령을 거쳐서 백두산 장군봉까지 우리나라 등줄기를 물을 안 건너고 갈 수 있는 곳,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렇게 한반도 지형으로 골프 이렇게 홀을 만들어 놓은 건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차 한 잔 옆에 놓고 바둑도 즐기고 체스도 경험하고 골프까지 칠 수 있는 일석삼조, 아니다, 전시까지 구경하는 일석사조네요. 사실 강릉은 예로부터 바둑과 깊은 인연이 있다는데요. 율곡이 선생께서 강릉의 선비들하고 이제 계곡에다가 돌에다가 바둑판을 새겨서 바둑을 두셨다 하는 그런 이제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문헌에. 예. 그 현장을 직접 보여주겠노라 앞장서는 주인공, 바로 유동리 백운골 유상대 바둑판을 찾아 나섭니다. 여기가 저기에 지금 안내판에 있는 것처럼 율곡 이 선생님께서 1569년도 4월 달에 소금강을 유람을 하실 때 선비들하고 같이 오셔갖고 여기서 이렇게 바둑돌을 돌바둑판을 새기고 바둑을 두신 곳이거든요. 여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상대라고 직접 쓰셔갖고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은 곳이죠. 이렇게 유람을 하시면서 대동을 하신 석공한테 이렇게 이 지금의 바둑판하고 크기가 비슷하게 새겨서 예, 이렇게 풍류를 즐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높은 돌 바둑판. 강릉에는 이처럼 수백 년 된 현장이 여럿이라는데요. 지금 뭐 서울, 경기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시, 군 단위로 치면은 강릉은 현재 돌 바둑판, 돌 장기판이 다섯 개가 이제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네 개예요. 돌 바둑판 두 개, 장기판 두 개. 그렇게 한 고장에 그렇게 네 개가 남아 있는 건 강릉밖에 없죠. 평생 관심을 갖다 보니 배희선 씨에게는 소망이 하나 생겼다네요. 지금 저 안에 보면 체스는 우리나라 체스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바둑도 사실은 거의 중국이나 일본 쪽 거지 우리나라 그림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좀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이제 바둑이나 체스 전시된 전시품을 보시고 좀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나라 고유의 그런 바둑판이나 체스를 좀 제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죠. 철 들고 나서부터는 오로지 바둑과 함께 온 인생. 배희선 씨는 삶의 희로애락을 바둑에서 배웠습니다. 한 수 한 수 집중하며 두는 바둑처럼 그가 선택한 모든 순간들이 신의 한 수이길 응원합니다.